휴가 빰빠밤빠밤 허니 허니 빰빠밤빠밤 You're my candy girl 뚜루뚜루 가사를 몰라 쓰러졌어.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주사위 사탕, 베이컨 사탕, 워헤드 익스트림 사워 캔디, 두리안 캔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사탕 특집 1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멍! 네,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 이런 맛이 나는 건가 싶은 사탕들 몇 개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사탕들, 이렇게 사탕 특집 1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탕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사탕, 주사위 사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탕은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주사위 숫자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주사위 사탕입니다. 자, 사탕이 굉장히 귀엽고 이쁩니다. 주사위 모양으로 네모나게 각져서, 보통 막대사탕 하면은 뭐 츄파춥스 같은 동그란 형태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각지게 또 재밌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사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있어 보이는 것만큼 맛도 괜찮을지, 초록색 주사위 사탕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사과향이 들어오는 그냥 달달한 맛있는 사탕! 괜찮은데? 근데 모양이 이렇게 각이 져있다 보니까 먹을 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동그란 거 주파수 굴려먹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요 네모난 거를 입안에다 넣으니까 사실 입안에서 이게 굴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각이 져가지고 낑겨가지고 안 돌아가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동그란 사탕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요게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건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 각진 사탕이라 재밌어요. 그래서 맛도 막 특이할 거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과향이 나는 사탕입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먹어봤는데 어디서? 그 호불호 음료수 할 때 먹었던 그 코코넛 우유 맛이에요. 이게 코코넛 워터의 맛은 좀 지아크오가 생각나는 맛이지만, 코코넛 밀크는 진짜로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그 되게 맛있거든요? 그걸 사탕으로 만들어놨어.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무난하게 맛있는 사탕이다. 이게 주사위 사탕을 먹다 보면은 이 점이 안에까지 박혀있는 게 아니고 겉에만 이렇게 칠이 돼 있는 거여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점이 점점 사라져요. 이거 많이 옅어졌죠? 사라졌습니다. 뭐 사탕을 깨물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깨물어서 먹었을 때 깨지면서 이에 엄청 끈적하게 달라붙는 성질의 그런 사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깨물어 먹으면은 깔끔하게 나눠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이다. 굉장히 찐득찐득한 사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맛있어. 이번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상큼해. 블루베리. 당연히 오렌지. 고칼로리 음식을 안 먹어본 지가 얼마나 오렌지. 근데 과일 향을 첨가를 되게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딸기 맛! 맛있어. 사탕이 전반적으로 과일 향이 확 이게 감도는 게 괜찮아요. 포도 맛. 아우, 깨물어 먹으면 이게 진짜 많이 붙어요. 와, 엄청 달라붙네. 그냥 역같네 그냥.
이거 이에 잘라 붓는 정도가 아니고 사탕에 이를 그냥 끌어안았어 그냥. 아우. 네,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모양과 함께 풍부한 과일향을 지니고 있는 맛있는 사탕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깨물어 드시는 거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이에 엉겨 붙어가지고 녹여서 드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탕 워헤드 익스트림 사워 캔디입니다. 네, 익스트림 사워 엄청나게 신 사탕이라고 제목부터 증명을 해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배송으로 이 제품을 구입을 했고요. 저희 재군분께서 제가 신 거를 잘 못 먹는 걸 알고 형 익스트림 사워 캔디 좀 먹어줘 라고 해서 그 친구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는데 이 색깔들은 영롱하게 오색 빛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되게 뭔가 하얀 끼가 겉을 감싸고 있는 컬러로 되게 이쁘게 나와 있거든요. 색은 저도 평상시에 신 사탕들을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뭐 발가락 찍어 먹는 그 흰 가루에서부터 아이셔, 그 우주사탕 요것도 안에 흰 가루가 엄청나게 희거든요. 이미 이렇게 충분히 신 사탕들이 있는데 익스트림 사워잖아요. 엄청나게 시겠죠? 제목부터 겁주는데 이거? 자,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탕이 들어있는데 일단 하나만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초록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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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익스트림 이름을 잘 갖다 붙였다. 진짜 이 엄청 셔요. 엄청 셔. 근데 괜찮은 거는 처음에 마셔요. 처음에 한 10초 정도만 엄청나게 쉽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탕들이 되게 반투명하게 겉에 흰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요 흰 녀석이 신맛의 정체예요. 신맛이 사라지고 나서는 과일 사탕의 향이 들어오는데 제가 먹은 초록색 캔디는 무슨 말이죠? 사과맛 같은데? 그린 애플 맞네. 사과맛이었습니다. 사과맛. 그린 애플. 이렇게 녹으면은 색깔이 이 겉에 하얀 게 사라져요. 반투명한 연두색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얀색 가루가 요거였어요. 요거. 요기 신거였어. 그래서 입 안에서 녹이고 나서는 그냥 과일 사탕 맛. 지금은 사과맛인데 깨물면 또 안에 뭔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죠? 안 들어있어요. 먹고선 한 10초만 참으면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사탕이다. 자, 노란색 한번 무슨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두 개. 이때까지 내가 먹어본 신사탕 중에 진짜 제일 져요. 이제 맛이 돌아왔다. 요거는 레몬맛. 레몬맛인데 레몬도 그 신맛이 나잖아요. 근데 겉에 워낙 셔가지고 이게 레몬 향만 돌고 그러니까 신맛이 빠진 레몬 같아. 지금 느낌이 입이 그냥 마비가 돼갖고 달달한 레몬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니까 세 개. 파란색.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오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돼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파란색 블루베리 같지 뭐. 이렇게 겉에 하얗게 싸져있는 게 녹으면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개 먹으니까 혀가 좀 따가웠어요. 파란색은 블루베리. 근데 블루 라즈베리라고 써있어요. 그게 블루베리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데 근데. 한 개씩 먹고 그냥. 자,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두 개. 자, 네 번째니까 네 개. 이야, 네 개나. 이번엔 빨간색. 안 쓰죠. 빨간색은 수박 맛이었습니다. 아, 혀가 아파 지금. 와.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니까 다섯 개. 자, 마지막이야. 보라색 다섯 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보라색은 무슨 맛인지 솔직히 안 느껴져요. 지금 혀가 없어진 것 같아. 이건 솔직히 맛이 너무 안 느껴져서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블랙 체리래요. 네, 까만 체리. 하나씩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사탕 워헤드 익스트림 사워 캔디였습니다. 해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도전을 해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셔 한 통을 다 먹어도 이거 한 두세 개? 못 따라옵니다. 엄청나게 시니까 여러분 꼭 하나씩만 드세요. 진짜 두 개, 세 개 넘어가면 혀가 아픕니다. 그 정도로 셔요. 저처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지는 마세요. 혀가 아파. 오늘의 세 번째 사탕 베이컨 캔디입니다. 돼지고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삼겹살 그리고 베이컨입니다. 그 베이컨 그 얇은 거 탁 이렇게 해갖고 프라이팬 위에다가 지글지글 자글자글 싹 구하고 그 바삭바삭해지고 노릇노릇해지고 그거 딱 한 입에 딱 아하! 엄청나게 고소하고 쫄깃하고 짭조름하고 저는 이 베이컨 정말 좋아하는데 베이컨 맛 사탕이랍니다. 아, 베이컨은 씹어야 맛인데 과연 이 빨아먹는 사탕에서 베이컨 맛이 나면은 어떤 느낌일지. 일단 외형은 제과점에서 파는 사탕같이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교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탕처럼 생겼는데 과연 이 빨아먹는 사탕에서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그 베이컨의 그 풍미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날지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우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아예 그냥 흡입을 하니까 어우 뭔가 누린내가 들어와요. 누린내가 들어오는데 약간 그 돼지고기 냄새스러운 게 진짜로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자 그렇다면 맛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 여기 포장해 보시면요 스모키, 스위트, 테이스티, 미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모키 풍미의 맛이 나고 스위트 달고 테이스티 맛있고 미티 고기스러운 맛이 나고 그러니까 테이스티 맛있고 빼고는 다예요. 새 걸로 다시 먹어볼게요. 이걸로 돼지고기 누린내 있죠. 그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살짝 그 후추의 향도 조금 감돌면서 훈제 향을 약간 조금 계피 같은 걸로 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향이 돌면서 사탕이기 때문에 달콤한 맛은 당연히 같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과일 사탕인 줄 알고 집어 먹었다가는 상한 줄 알고 뱉을 것 같은 맛이에요. 테이스티 맛있다? 개뿔 진짜 아 맛있길 안 나요. 그러니까 고기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고기지 이렇게 사탕에서 빨아먹으면서까지 고기 맛을 느끼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돼지의 누린내를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사탕입니다. 그래도 하나는 다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남았는데 그냥 깨물어 먹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깨무니까 고기의 그 누린누린 냄새가 그냥 확 그냥 소금하는 향 중에 왜 굳이 고기를. 진짜로 그 돼지의 누린내가 올라오는 사탕 베이컨 캔디였습니다. 와. 오늘의 마지막 사탕 두리안 캔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음식만 따로 담는 그 장면을 따려고 지금 뜯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뜯자마자 냄새 와 어? 아니 냄새까지 담아놨어? 일단 시작하기도 전에 그 푸세식 화장실 안에서 나는 그 냄새 맡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마지막 음식 두리안 사탕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조금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기 전에 냄새부터 이제 확 나는 두리안이다 라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두리안의 냄새가 너무나도 과격하게 푸세식 화장실이 올라와서 화장실 안에서 그냥 사탕을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 자체도 이렇게 약간 조금 설사 근데 제가 도해먹 식물특집에서 두리안을 먹어봤지만 일단 냄새는 정말 고약했는데 입에 들어가고 나서는 괜찮았거든요. 과연 이 사탕은 냄새만 구현을 해놨을지 아니면 맛도 정말 두리안스럽게 입에 들어가면 그래도 참을만한 맛있는 맛이 나는지 달콤한 맛이 나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맛 사탕이다. 이거는 커피맛 사탕이다. 두리안이 아니다. 여러분 저 잠깐 한 10초만 있다가 빨아먹을게요. 냄새가 여러분 이거 두리안보다 더 심해요. 그냥 제가 두리안을 먹었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은 냄새가 강하긴 하지만 입안에 들어가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쫙 퍼져가지고 화장실 냄새를 좀 가려주는데 이거는 입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굴릴 때마다 푸세식 화장실의 냄새가 끊임없이 그냥 계속 그냥 냄새를 뱉어내는데 다시 나! 사탕이라서! 이건 커피맛 사탕이다. 두리안이 아니다. 두리안은 과일로 먹자. 아니 그래도 도해먹에서 취두부도 하나는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 커피맛 사탕! 아니 냄새를 뱉어내면 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탕이 녹을 때마다 두리안의 향이 소울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두리안 향을 다 뱉어내면은 사탕이 또 녹으면서 또 두리안 향이 올라와요. 그걸 뱉어내면 또 두리안 아이 과일로 먹었을 때 먹을만했던 두리안을 굳이 사탕으로 만들어놔서 지옥의 음식으로 변신한 두리안 사탕이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힘들다 이거.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